오늘 우리가 이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네, 다시 한번 감사와 기쁨 회복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 안주네 어린 나를 꿈에 안으시사 항상 건강 안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삶이 신나 약속하소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본을 받은 참된 기여를 주의 영을 함께함이라 성령이 십자가의 웃음을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들 동안 어둠이 주의 영을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정세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복도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 주의 영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함께합니다 내가 모든 욕망과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향대합니다.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서 네, 복음의 증언자로 불러주셨는데요. 네, 정말 이 시간 세례요한처럼 정말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네,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바로 아는 네, 복음의 증언자로 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루시네. 꿈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험한 꿈을 해결 거창 해결되신 예수님의 지난한 꿈을 지난한 꿈을 해결하십니다.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목요 사역자 조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은 부활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4월 1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감사함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월 아침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든 사역자들은 같이 동참해 주셔서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증언자가 됩시다. 인간의 양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교회가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후원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제 베트남으로. 그리고 영적 육적으로 재충전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동남아를 가시면 알겠지만은 동남아는 이제 그 마사지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마사지를 받았는데 참 비싸요. 별거 없는데 비쌉니다. 그래서 전체 교육자들이 이제 마사지를 받는데 굉장히 낯설어요. 저는 누가 이렇게 손을 대는 게 굉장히 낯설어요. 근데 또 이제 마사지에 또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사지를 90분 동안 받는데 그분 참 최선을 다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마사지를 해외 가면은 동남아 가면 이제 패키지로 받지 않습니까? 받을 때 그 여자분이 참 성실하게 해요. 근데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자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빠 그러더라고. 오빠 아파? 괜찮아? 오빠 이러더라. 90분 동안 오빠는 100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참 그거에 감동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아내하고 결혼할 때 강도사로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강도사님, 목사님으로 불렀지 오빠 이렇게 부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빠라는 말을 20년 만에 들으니까 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팁을 10배를 줬어요. 그래봤자 만 원밖에 안 돼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그 오빠 이 말 한마디에 사람이 참 감동되는구나. 요즘 국민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45.5%면 국민 드라마거든요. 여러분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 저도 참 많이 울었어요. 요즘 따르게 눈물이 많아진 거 보면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참 많이 울면서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전화하게 되고 또 같이 집으로 이렇게 갈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드라마 한 편을 보더니 감동이 돼요. 오늘 제가 왜 이 부분을 얘기하냐면 제가 오랜만에 수요예배 쓰다 보니까 낯설어갖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예배만큼은 또 성경만큼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하나님 원하는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여기 있으면서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먼저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아브람 얘기지만 사라 얘기지만 구약의 모든 성경은 아브람 얘기가 아니라 그 배후에 그리스도를 보셔야 되거든요. 구속사 중심의 역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성경을 통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517년 10월 30일 날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에 99개 반박문을 붙임으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어요. 작년 2017년도가 종교개혁 500주년 해였습니다. 진짜 루터의 업적은 성경 번역입니다. 500년 전에 성경 한 권의 값어치가 한국 돈으로 8,500만 원에서 9천만 원이에요. 개인적으로 소지할 수가 없어요. 갖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갖고 인들, 라틴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루터의 업적은 그 성경을 자국어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유럽에 인쇄술을 발달시켰습니다. 인쇄술을 통해 성경이 보급되는 순간 이것이 평신도들이 읽은 거예요. 평신도들이 읽으면서 말씀이라는 장작이 마음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개혁자들이 불씨를 떨어뜨리니까 이게 확 타오른 거예요. 종교개혁이 결국 유럽에 불처럼 확 휩쓸렸습니다. 그런데 500년이 흐른 그 독일, 지금 기독교인은 2%밖에 안 돼요. 생명 걸고 번역했던 그 성경은 옛날 책 고서에 불과하고 책꽂이에 꽂혀있는 여러 책들 중에 하나, 가장 읽지 않은 책 중에 하나로 전락되었어요. 큰 교회는 박물관이 되고 기념관이 되고 작은 교회는 모슬렘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모든 교회가 그래요. 제가 저번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 유럽의 기독교인 분포도가 2%에서 3%밖에 안 돼.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아니 500년 만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한나라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부흥운동 그러면 1904년에 영국의 웨일즈 지방의 부흥운동을 얘기합니다. 근데 100년 전에 그 웨일즈 지방에 대형 성서 공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그 센터가 웨일즈 지방이었어요. 가장 혜택을 받은 지역이 웨일즈 지방 사람들이. 성경이 보급되는 순간 가장 많이 읽었고 가장 보급된 것이 웨일즈 지방. 이것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00년 후 1904년 이반 로버츠 목사님이 불씨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쌓였던 장작이 확 타오르니까 웨일즈 지방에 대부흥운동이 그러나 거의 100년 후에 영국에 있는 그 웨일즈 지방에도 동일하게 기독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청교도가 세운 미국이라는 나라도 3천만 명의 동성애자가 있고 교회 출석하는 청소년들은 대학에 들어가면 80%가 교회를 떠난답니다. 자,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 렘넌트만 봅니다. 예원교회 렘넌트를 보니까 숫자가 많거든요.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 한국의 10대 기독교인들은 5%를 넘지 못해요. 10년 뒤 그들이 20세가 됐을 때는 어느 정도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55%에서 60%의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다는 말이 그게 통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강한 종교역을 했던 유럽이나 청교도를 세웠던 그 미국의 땅에 그 수십 년 뒤 수백 년 뒤에 이렇게 연약한 모습,
자본주의가 휩쓰는 모든 대륙과 국가는 기독교는 너무 힘을 잃어버린 것.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성도에게는 양면성이 있구나, 강한 모습이 있고 약한 모습이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 추후에는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려요. 어쩔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어쩔 때는 우상 앞에 쓰임받아요. 아, 이게 성도인가? 왜 이렇게 성도는 양면성이 있는가? 자신을 바라볼 때는 한없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는, 이게 성도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318명의 가병을 이끌고 네 개의 연합군을 꺾고 조카 롯을 구원해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너무도 연약하고 너무도 나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도대체 아브라함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 왜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 쓰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나의 한계를 띄워놓고 나의 연약을 띄워놓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과 현실입니다. 1절 2절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사라는 75세예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가 75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건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는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아브라함의 나이 83세 때 롯과 헤어진 후 하나님은 헤브론 높은 산지에서 아브라함에 약속합니다. 너의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 나이 84세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질문해요. 하나님, 나는 아들도 없고 자녀가 없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셋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강하게 얘기합니다. 네 몸에서 난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강력하게 언약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아브라함 나이 85세, 사라의 나이 75세. 1년 뒤 사라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혹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사라가 포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포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때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째 되던 해요. 하나님은 10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육체적으로는 생산하지 못합니다. 생리가 끝났어요. 생리학적으로 보면 중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들려져서 어떨 때는 힘이 생기고 어쩔 때는 그 말씀에 소망이 있고 어쩔 때는 결단하고 사람들이 비난하더라도 사람들이 욕하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약속의 말씀이 10년이 지난 후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왜 성경은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기록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이게 역사서로 가면, 이스라엘만의 역사라고 하면 그들이 말하는 선조 아브라함의 추한 모습을 후손들이 왜 기록했겠어요? 이건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록하셨거든.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 아브라함의 나약한 모습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한계예요. 한계라는 말은 절망의 선이에요. 절망의 선. 여러분. 그래서 공부하는 애들도 그 평균 1점 때문에 몸부림쳐요. 그 한 문제 때문에 막 웁니다.
그러니까 하나 틀린 것 때문에 밤샘을 고민해요. 여러분들은 뭐 그런 기억이 없겠지만 공부 잘한 친구들은 그래요. 시험 때 되면 애들은 참 밤잠을 설쳐. 왜? 그 하나 틀린 것 때문에 원통한 거야. 근데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좋지, 일찍 끝나니까. 그러나 그게 한계예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 OECD 국가 중에서 10대 자살률이 가장 많은 국가가 한국이에요. 대부분 공부 때문에 그러거든. 공부에 관심 없는 친구들은 그런 생각도 안 해. 여자 때문에 고민하지. 그렇게 생을 끝나야 돼. 그 한계. 그 1점이라는 한계. 그렇죠?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이 0.001초의 한계에 부딪혀서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갈등합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거든. 아브라함도 이제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 사라 입장에서는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겠습니까? 그 사라의 그 혈통을 이으려고 하는 그 사라의 강한 의지가 몸부림이 있지만은 우리가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 내부에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숨겨져 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왜 죄가 무섭습니까? 죄는 대가가 있기 때문에 무서워요. 성경에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망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겟낭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지옥을 얘기해요.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받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죄 가운데 빠진 수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하셨고 추진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 그분이 바로 누구냐?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숙제가 있어요. 누구를 통해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인가? 이게 구속사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속사라고 했을 때 속자는 갚을 속자를 얘기하거든요. 갚다. 즉 여자의 후손이 이 땅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갚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금요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수요일은 예수님이 침묵하는 날입니다. 고난주간 일주일을 얘기할 때 오늘 예수님이 침묵하는 날이에요. 수요일의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내일 이제 목요일날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성만찬을 합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게 구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많은 아들 중에 셋을 선택해요. 셋. 왜 셋만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은 구속사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만 기록하는 거예요. 셋입니다. 여러분 셋이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왜 성경은 셋의 아들 에노스만 나옵니까? 구속사에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이어가는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셋, 에노스, 그렇죠? 게난, 마할랄레,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손이에요.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세 명의 노아의 아들 중에 하나님은 셈을 선택했거든. 셈을 통해서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셈의 아들 아르박사, 그렇죠? 에벨, 벨레,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순욱, 누, 나홀, 그 다음에 데라, 아브람. 아브람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람과 생명의 어미 사라를 통해서 난 그 아들만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성취하는 인물로 정하신 거예요. 여기에 연약하고 나약한 아브람과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사단에게 속은 거라. 사라의 강한 의지는 혈통을 이으려고 하는 육신적 눈으로 본 거고 하나님의 큰 그림은 어떻게 해요? 아브람과 생명의 어미 사라를 통해서 난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했는데
사라가 여기에 속은 거예요.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라의 말을 듣고 하란한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불신앙이나 불신당이나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지만 그 내면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의 혈통을 끊으려고 하는 이 사단의 숨은 전략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속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의 언약을 끊어버리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 고난은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의 고난은 파괴를 돼버려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전에는 교회가 즐거웠거든. 전에는 교회를 가고 싶었어. 점점 교회가 멀어지는 거예요. 왜? 문제는 그렇게 교회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결국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하갈의 임신 소식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동시에 기뻐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뿐이에요. 인간의 열심으로 인간의 의지로 주어지는 행복은 잠시, 잠깐밖에 되지 못해요. 하갈의 임신은 여주인을 멸시하는 결과로 이어져서 아브라함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왜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했을까? 히브리인의 관습을 보면 여자가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면 치욕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 문화에서는 신이 저주를 내렸다 그렇게 생각했어. 많은 자녀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볼 때 하갈이 주인 사라를 보는 시각으로 볼 때는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여인이구나. 여기서 아멘하면 안 되지. 아멘을 잘해야 돼요. 리액션을 잘해야 돼. 그래야 아주 아름다운 예배가 됩니다. 그러지 않고 뜬금없이 아멘 얘기하면 굉장히 난처해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로 차려야 돼. 하나님 감동이 막 여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멸시하게 되고 혹 이 하갈이 어떤 마음이 있었죠? 내가 아들을 낳으면 이 집안의 여주인이 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건 자기 생각이죠. 5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당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라의 고백 속에는 불임으로 인한 이 고통보다 더 심한 게 뭐냐면 모욕과 수모와 아픔이라고 고백해요. 다른 말하면 그 몇 개월 사이에 상처가 쌓이기 시작한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마음을 저수지라고 얘기합니다. 저수지는 물의 높고 낮음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저수지가 손상을 입으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저수지가 무너지면 조절 기능을 상실해요. 원래 인간은 창조 원리로 일반 은총이 있거든.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인간의 마음은요 그걸 견딜 수 있는 방어막이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는 고통, 끊임없는 문제들이 계속 찾아오면 이 마음의 손상이 점점 가해져 나중에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일대 교구에 보니까 이 문제라는 것이 복합적으로 와요. 첫째, 돈 문제 옵니다. 돈도 생존에 걸려있는 돈의 문제예요. 제가 볼 때 여기에 부부 사이도 안 좋아. 자녀도 문제 있어. 또 인간관계도 안 좋아. 이게 수년, 수십 년 되다 보니까 마음이란 저수지가 다 무너져버렸어. 그 상처가 계속 찾아오면 사람들은 이 해석의 틀이 깨져버려요. 그 문제가 오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쪽에 사는 사람들, 우리 교인들 말고 이쪽에 사람들 보면 국가를 그렇게 욕해요. 대통령을 그렇게 욕합니다.
아니 국가가 집주고 국가가 오늘 생활비 좋은데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많이 없어요. 손상된 거예요. 정신이 손상되고 마음이 손상되고 그러면서 입술로 삶으로 손상된 거예요. 그처럼 이 상처라는 것이 끊임없이 찾아오면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석의 틀이 무너지면서 문제가 계속 찾아오면 누구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국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돈 때문에, 제도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모든 책임을 사라가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 앞에 아브라함은 할 얘기가 없어요.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은 하갈은 그저 종에 불과해요. 종에 불과하니까 당신의 좋은 대로 행하소서. 공동 번역에 보니까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하라. 사라의 마음은 미움과 다툼과 그것으로 꽉 차 있었거든요. 몇 개월 동안 이 사라에게 이 쌓인 불만과 이 상처는 머물러 있지 않고 바로 폭발이 됩니다. 그리고 하갈을 학대했다고. 여러분 학대라는 말이 말로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학대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가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머리끈여기 잡았을 거예요. 고 인연 연하면서만 내통해서 지금 하갈은 임신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옆에서 꼼짝맙니다. 가만히 있어요. 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아브라함의 진짜 모습인가? 아브라함의 너무 나약한 모습. 이 가정이 정말 언약 성취의 가정인가? 얼마나 학대했으면 하갈이 도망을 갑니다. 그 상처는 머물러 있지 않고 폭발하거든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그게 누구죠? 가정이거든. 아버지가 상처가 많으면 아내한테 폭발합니다. 자녀에게 폭발해요. 그 상처를, 그 아픔을 겪은 사람들은 각인되어지거든요. 사람에게는요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답습하는 능력이 있어요.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답습하는 능력이 있어.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좋은 것 닮은 것도 있지만 정말 닮지 말아야 될 걸 닮는 경우가 많아요. 내 약점들, 내 부족함들, 내 나약함들. 그건 닮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것만 닮아. 어쩔 때는 제 가슴이 아파. 어쩔 때는 혼내고 싶어도 그래. 나의 모습이, 나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왔구나. 얘도 피해자구나. 겉으로 드러난 모습 보고 혼을 내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 보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훈계하느냐? 자기하고 똑같으니까. 내가 싫어하는 부분을 자녀가 그대로 하니까 그게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면 그 아이가 피해자야. 그러기 때문에 기도가 되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나약한 모습,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 언약 성취의 가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가정에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 형편없는 모습. 그런데 그 내면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일반적으로 사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난 그 아들, 이 말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임명해버리고 선택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는 추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관점이고 하나님은 역사를 이끄실 때 창세기 3장 15절 중심으로 이끄시거든요.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이 역사를 구속사 중심으로 이끄시는데 그 일에 쓰임받느냐 쓰임받지 못하느냐. 사람은 인격을 얘기하고 윤리를 얘기하고 도덕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너가 구속사 중심에 있느냐, 너가 언약 성취에 있느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은 축복의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65인군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선택받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의 증언자로 불렀다는 것은 이건 창조적 소수의 선택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나? 내일 모레면 죽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거든요. 아니, 우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이런 진짜 모습 가지고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이런 역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잡아도 영적 고인이 뭐냐면, 하나님,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상처가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생활할 때, 내가 다락방할 때, 사람을 만날 때, 헌신할 때 나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된 모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감동이 임할까?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에 나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역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요. 그때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모습이 나옵니다. 나의 악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왜 성경을 못 읽습니까? 왜 성경이 삶 속에서 멀어집니까? 주일날 한번 가져오는 책이 성경책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베스트셀러가 성경이지만 세상에 이런 베스트셀러 중에 읽혀지지 않은 베스트는 성경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읽을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란 장작이 내 심령에 차근차근 쌓여요. 그때 강단에서 불씨가 임할 때 확 타오르는 거예요. 왜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찬양 부를 때, 하나님 말씀을 합독할 때 가만히 있습니까? 삶 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 한 번도 성경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주일 나오는 거예요. 불씨가 떨어지는데 장작이 없으니 타지를 못해. 하나님의 말씀의 장작을 쌓아놓지 못하니까 아무리 강력한 강단의 말씀이 불씨가 임해도 타오르지 못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받아.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받아. 왜 그렇죠? 삶 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정말 전도자로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 광야의 절대성입니다. 자,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의 진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의 체질, 나의 상처, 나의 습관 어떻게 뛰어넘겠습니까? 오늘 내가 나의 상처를, 나의 잘못된 습관을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7절, 8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한 나이다. 오늘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현현한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말하면 메시아겠죠. 우리가 말하면 그리스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즉 성부 하나님이 하갈 앞에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냐? 광야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묻습니다. 하갈에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행선지를 몰라서 물어보게 됐겠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을 몰라서 하나님이 물어봤겠습니까? 가인아, 아우의 피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거든 하나님이 몰랐겠냐고요. 하갈에게 질문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몰랐겠냐고요. 거기에는 영적 의미가 있거든요. 너의 모습을 돌이켜봐라. 너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을 책망하거나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하갈 스스로 보게 하셨다고요. 너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 묵상이에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는 고독한 장소입니다. 광야는 외로운 장소예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와 하갈이 일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는 종의 신분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창조주는 하갈의 영적인 부분을 질문하고 있다고. 너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이 시간이 하갈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회복의 시간입니다. 나를 뛰어넘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사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전도의 시작이고 치유의 시작이고 회복의 시작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다. 굉장한 용기입니다. 그러나 용기 가지고는 골리앗을 꺾지 못해요. 물맷돌을 가졌습니다. 물맷돌을 가진다 해도 골리앗을 꺾는 게 아니에요. 물맷돌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역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교운동 중요합니다. 제가 보건대 힘이 없어요. 말씀에 힘이 없어. 목사가 가면 사람들이 막 몰려온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힘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광야에서 말씀 증거할 때 사람들이 옵니까? 육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고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고 광야에도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힘을 기르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지속되어지면 우리 속에 자존심이 사라지고 자존감이 생겨요. 자존감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존감이 있어야 돼. 자존감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나를 어떻게 보냐면 작품으로 보는 거예요. 작품. 제가 페테르부르크 러시아의 박물관을 봤는데 피카소의 그 20대 초반의 그림이 있더라고. 피카소 방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림을 볼 때는 이건 7살짜리, 8살짜리가 그린 것 같아요. 채모, 동그라미, 직선. 저게 무슨 팔지도 않아요. 러시아의 자존심이거든, 작품은. 그렇죠? 근데 내가 볼 때는 별거 없어. 그러나 국가적 자존심이야. 이게 작품이라는 거예요. 예배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작품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 자존감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거기서 기도 제목을 참는 그 시간이 없다고 하면 세상에 온갖 것들이 다 쌓이거든요. 쌓이면 쌓일수록 자존감은 떨어지고 그때 생기는 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은 우리를 상품으로 보거든요. 돈이 있는 상품, 없는 상품, 잘생긴 상품, 못생긴 상품, 키가 큰 상품, 작은 상품. 그러면서 비교가 되어지고 이 비교를 많이 겪다 보니까 사람이 은둔하는 거예요. 은둔. 자기가 싫은 거예요. 왜 자살합니까? 싫은 거야.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묵상합니다. 이건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경우예요. 그때 보면 성경은 그냥 참고책일 수 있어요. 성령께서 저에게 강하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걸 떠나 목사라는 타이틀을 떼라. 하갈이라는 종이라는 신분을 떼고 여호와의 사자 앞에 광야에 서 있는 하갈처럼 너도 목사라는 타이틀을 떼고 내 앞에 피조물로 서라.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들은 교회만 통하는 겁니다. 하나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해요? 피조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엎드렸습니다. 오늘 광야라는 가장 조용한 시간에, 그러나 거기는 외롭습니다. 거기는 고독합니다.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는 이 장소에 제가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감동임에서 이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지성과 감성과 삶 속에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모든 문제가 오더라도 그리스도는 인생의 정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30분 1시간씩 매일 6개월 1년 하면서 말할 수 없는 자존감이 생겨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문제가 올 때 흔들리고 갈등하고 완전히 제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목사구나, 이런 돈 몇 푼에 흔들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복음을 증가하는 목사구나,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구나, 나라는 모습은 사라지고 나를 통해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그러면 제 모든 강의 결국 핵심은 그리스도로 끝나요. 왜?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거든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근데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 이 부지런히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의미 없어요. 아브라함 얘기가 아닙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사라 얘기가 아닙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를 보여야 돼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그 유다의 추한 모습이 드러났지만,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성취자가 나오는구나.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의 본래 모습을 보게 하는 순간 드디어 하갈이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광야라는 곳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만나면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원래의 모습을 회복시켜줍니다. 너는 사라의 종이다. 그 수하에 복종하라. 원래 위치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성경의 능력이에요. 저희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그런 꿈을 꾸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민족이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한 것처럼 세상 나라가 되기를 꿈을 꾸잖아요. 그러나 꿈꾼다, 기도한다 너무도 중요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다락방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지교운동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의 발원지가 뭐냐? 광야가 있어야 돼.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 즉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말씀을 줍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가정이 사는 것이고, 국가가 사는 것이고, 민족이 사는 길이에요. 이런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기도제입니다. 하나님,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것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 두 번째가, 하나님, 내 삶 속에 영적 광야의 장소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장소는 회복의 시간이에요. 이 장소는 누림의 시간입니다. 이 장소는 응답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드라마 하나 보다 눈물 흘리는데 왜 말씀을 읽다가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 말씀 읽다가 울 수 있어요. 말씀 읽다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말씀 읽다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어요. 이런 맛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본당
전당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전도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예원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교육자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역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1분 동안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을 것을 깨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라 사라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구속사 중심으로 역사를 이끄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힘의 발언지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 영적 광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이 외롭고 그 시간이 고독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사자 앞에 내 자신이 완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우뚝 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수요의 삼성과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혼해를 은혜를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복음의 증언자로 정말로 세례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바랄 수 있는 모든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린 일에 쓰임받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얘기요 사라의 얘기지만 그 내면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를 성취하고자 하는 인간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는 영혼의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힘들 때 있습니다. 지칠 때 있습니다. 답답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을 찾아가고 사람들에게 상담하기보다는 영적인 광야의 장소에 그 장소가 외롭고 고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셔서 모든 문제를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힘의 발언지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공급받고 나 자신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사단과 싸워 승리하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증언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영적인 광야에서 하나님의 주신 힘을 공급받고 이 힘을 가지고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예언의 성도들과 우리의 렘너트들과 특별히 우리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